예, 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도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페라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약간 실행 좀 실행 중입니다. 어떤 부분을 실행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죠. 맨 왼쪽에는 미스터 홍으로 로그인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토미 김밥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춘향의 토미 김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 수풀, 광역 수풀, 국가 수풀,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창도 좀 열어뒀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한쪽은 임꺽정으로 로그인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몽룡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명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홍길동, 그 성춘향, 이몽룡, 그리고 임꺽정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코드는 이전에 우리 봤던 코드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시대에서 여기 제일 마지막 여기까지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상품을 보죠. 상품이 토미 김밥은 김밥 떡볶이 우동, 그리고 임꺽정의 산채 식당에서는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그리고 이몽룡은 두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학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또학원이에요. 그래서 이몽룡의 이방학원에서 판매하는 강의들은 이러한 강의들을 팔고 있고, 그리고 사또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육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홍길동은 홍엔터티라고 하는 디폴트 엔터티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토미김밥, 성춘향은 토미김밥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체와, 그리고 성엔터티라고 하는 디폴트 엔터티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임꺽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꺽정은 산채라고 하는 디폴트, 아니죠. 리엔터티라고 하는 디폴트 엔터티와 산채라고 하는 사업체가 있고, 리몽룡, 이몽룡은 좀 달라요. 이몽룡의 경우에는 엔터티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의 디폴트 엔터티는 리엔터티이고, 사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또학원과 이방학원. 그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 그림을 좀 볼까요? 그래서 어느 개인의 소비는 그 사람이나 아니 그가 속한 가족의 어카운트북 가계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가족은 자기 자신만을 멤버로 하거나 단독 세대죠. 그죠? 아니면은 여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프라이빗 엔티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디폴트 엔티티입니다. 디폴트 엔터티. 그리고 프라이빗 엔터티의 경우에는 그 소비나 생산의 경우 또는 판매의 경우는 그룹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도록 구성됐습니다. 패밀리가 아니라 이번엔 그룹이에요. 패밀리와 그룹이 서로 상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룹도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사업체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거나 혹은 여러 사업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은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몽룡만 그렇습니다. 유일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성춘향과 임꺽정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사업체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홍길동은 사업체가 없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넣어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개인의 소비, 그러니까 프라이빗 컨섬션이 아니고 디폴트 컨섬션 오버 어 디폴트 엔티티죠. 엔티티. 디폴트 엔티티의 소비는 그가 속한 가게의 어카운트북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기업 관련돼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갔다가 그다음에 밸런스 시트로 갔다가 캐시플로우, 에쿠티 스테이트먼트로 가서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리포트로 가게 됩니다. 파이낸셜 리포트는 신용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보고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갭 어카운트라는 것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갭 어카운트, 얘는 뭐냐니까.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보죠. 대차 대조표. 먼저 지금 현재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이전 거 마찬가지로 홍길동이 토미 김밥으로부터 김밥을 한 줄 산 겁니다. 김밥을 한 줄 샀을 때 홍길동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왜냐, 이 사람은 디폴트 엔터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카운트북 가계부에 들어서 보면은 익스펜스가 1만큼 있고, 그죠? 이 익스펜스 1만큼 있는 것이 가계부 밸런스 시트에는 어떻게 되나요? 밸런스 시트에는 1만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98이 2만큼 빠져나갔어요. 그죠? 자, 토미 김밥을 보겠습니다. 토미 김밥은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카운트북이 아니라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버뉴가 1만큼 있죠. 1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1과 여기 어카운트북에 있는 익스펜스 1이 서로 상응하는 거잖아요.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밸런스 시트는 어떻게 됐나요? 밸런스 시트는 마이너스 지금 2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춘향의 밸런스 시트에는 플러스 1만큼 돼 있죠. 미스매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미스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홍길동은 단 1만큼 썼는데 그런데 밸런스 시트에는 마이너스 2로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75억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75억 인구의 각자의 비용의 총합과 그리고 각자의 수입의 총합은 반드시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안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건 코드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코딩 우리가 코딩을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겠죠. 이렇게 잘못된 코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방지하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와 같은 미스매치가 있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준 사람은 1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1만 받았다거나 혹은 전체 갭 밤밸런스가 이 처음에 얘는 100이었고 얘도 100이었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있고 난 뒤에는 200, 둘을 합해서 200에서 199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또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밑에 보시면은 거래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뭐 이멘터티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볼까요? 뷰 들어와서 이 사람의 갭어컨 밸런스 시트를 들어와서 보면은 처음에 디폴트 엔드트를 만들면 다 갭 밸런스가 100만큼 조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 100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한국 정부가 준 거예요. 한국이 리멘터티에게 100을 준 겁니다. 이렇게 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의 아이디, 받은 사람의 아이디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오픈엣이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보죠. 오픈엣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고 리몽룡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몽룡도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리멘터티 들어서 밸런스 시트 들어서 100만큼 있고 이 100을 준 사람 누구예요? 한국 정부가 준 거죠. 한국 국민이 되면 자동으로 100만큼 준단 말입니다. 좋은 나라죠. 그죠? 리엔터티 100만큼 받았고 오픈엣이 아이디는 없습니다. 그죠? 홍길동도 처음엔 그렇겠죠.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한번 있고 난 뒤에 98로 바뀌었고 그리고 T를 보니까 T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래가 한번 있었으니까 이번에 준 사람이 홍길동이고 받은 사람도 홍길동이에요. 그리고 오픈엣이 아이디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춘향을 볼까요? 성춘향은 이렇게 준 사람은 한국 정부, 받은 사람은 토미 김밥 해서 100이 있고 거기다가 좀 전에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1이 또 추가됐잖아요. 그죠? 준 사람 홍길동, 받은 사람은 토미 김밥. 금액은 1. 그리고 오픈엣이 아이디가 있죠? 이 오픈엣이 아이디 여기 있는 이 아이디와 왼쪽에 있는 이 아이디가 완전히 똑같죠? 그죠? 이 오픈엣이 아이디가 하는 역할이 뭐냐 말입니다. 그죠? 이게 하는 역할.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 밑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픈엣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시큐어하는 방안이에요. 시큐어.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이 다 그래요. 모든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시큐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식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그죠? 우리가 쓰는 오픈엣은 어떻게 데이터를 시큐어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뭘 보느냐 하니까 이 T가 홍길동은 지금 하나만 있고 임꺽정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몽룡도 T는 하나만 있어요. 다 그렇죠. 여기 디폴트 엔터티도 그렇고 디폴트 엔터티가 아니라 어디 있나요? 이렇게 사또학원, 사또학원이라고 하는 사업체도 들어와서 밸런스 시트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사또학원은 갭 밸런스가 제로입니다. 나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사또학원도 돈을 받아야겠죠? 자, 돈을 받으면 아주 조실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어쨌거나 이 토미 김밥은 두 개의 T가 있고 지금 홍길동은 T가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토미 이제 이번 성춘향의 토미 김밥이에요. 토미 김밥이 재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놀러 가서 직원 단합회를 가는 걸 하죠. 마켓에 들어가서 토미 김밥은 임직원들이 단합회랍니다. 근데 이 비용은 기업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산채, 임꺽정의 산채에 가서 한정식도 사 먹고
하나 담았어요. 좀 더 담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한정식. 아, 메이크 인보이스 해버렸네요. 뭐 메이크 인보이스 했으니까 뭐 글에 끝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 트랜잭션 해서 거래를 하죠. 지금 가격이 5예요. 5. 그죠? 5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빙글빙글 뭐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 발생했을 때는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를 발생하고 난 뒤에 5만큼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프로세싱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티 홈에 들어서 토미 김밥의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비용이 5만큼 발생을 했고 이전에 레버니 1과 비용 5 있었죠. 그죠? 그리고 밸런스 시트 들어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밸런스 시트는 여기서 이제 91이 된 겁니다. 여기 또 좀 오류가 떴죠. 원래는 이게 99에서 아니 101에서 5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빠져나갔잖아. 10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이것도 미스매칭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미스매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금 T1이 하나만 두 개가 있었잖아요. 두 개가 있었는데 현재 보시면은 토미 김밥이 토미 김밥에게 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는 한국 정부가 토미 김밥에게 준 100과 그리고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게 준 1 있었는데 지금은 토미 김밥이 토미 김밥에게 준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볼 거예요. 그리고 임꺽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임꺽정에 들어가서 볼까요? 임꺽정은 이제 매출이 좀 있었잖아요. 매출이 있었으니까 엔터티 홈 들어가서 산채조죠. 여기 들어와야 정보 있겠죠. 그래서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가니까 5만큼 레버뉴가 있습니다. 그죠? 익스펜스가 여기 5만큼 있었잖아요. 그리고 밸런스 시트에 들어서 보시면은 갭 밸런스가 5만큼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는데 밑에 T를 보시면은 이런 T가 생겼습니다. 어떤 T냐니까 토미 김밥으로부터 이렇게 산채 증식에 5만큼 전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뭔가 또 미스매치가 있어요. 어떤 미스매치가 있습니까? T1이 하나만 지금 남아있죠. 그죠? 원래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정부로 받은 100이 있어야 될 텐데 그 100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자, 이런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치는 이제 버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버그가 절대로 금융 관련 시스템에서는 버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특히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반드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일치하도록 지금 보시면은 홍길동이 준 돈과 성춘향이 받은 돈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성춘향의 토미김밥이 지급한 빠져나간 돈 지금 빠져나간 돈이 이렇게 9만큼 빠져 10만큼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받은 임꺽정은 5만큼 받았죠. 절반만 받았잖아요. 그죠? 절반이 또 사라졌단 말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